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죠. 예.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고. 오늘 시장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래간만에 올라오면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원인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좋은 얘기가 나왔죠. 유전 탐사 산유국의 꿈. 그죠?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냐? 가스공사마저 무거운 가스공사마저 상한가로 가는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발견. 동해 석유가스 개발에 나선다. 알다시피 뉴스가 이게 나가면서 145억 배럴, 4분의 3 가스, 4분의 1 석유. 지금 여기 울산의 포항인가요? 아직까지 불타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불이 한번 붙고 나서부터 생전 꺼지지도 않는 지역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라니까 이게 원인이 아닌가라서 팔광구 유망구조에 우리가 2027년부터 28년까지 공사해서 2035년에 상업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140만 배를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더군다나 세계적인 미국의 기술 평가 액트지오사의 탄물리 탐사 심층 분석위에 여러 유수기관의 연구 거쳐 이게 데이터를 갖다가 해서 산업통방과 같이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돼서 부자 나라로 남는다면 2035년이면 지금부터 10년 후의 얘기죠. 저도 살아생전에 딱 보고 세상을 떠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재밌죠? 네, 어쨌든 아직까지 뭐 충분히 보고도 남을 시간은 여유가 있어서 제가 전문가라면서 이번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커다란 획을 긋는 부자 나라로 남는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또 그래서 오늘 그 엄청난 주가들이 상치고 가스 그 다음에 또 피팅 기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을 쳐서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석유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가스공사 그 다음에 화성밸브 그죠? 또 동양철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상한가를 가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가스하고 석유가 가스가 지금 몇 프로? 가스 양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석유보다도. 그래서 나온 거 보니까 2대 7? 아니 2대 8인가? 아까 잠깐 봤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한 거 보니까 데이터 분석해서 유망 구조에 여태까지 제대로 탐사를 제대로 데이터가 쌓여 있지 못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2017년 동안
축적된 그 동해 탐사 재료를 갖다가 자료를 미국에서 분석해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국민적 관심이 이제 대단하겠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만약에 탐사가 돼서 이제 엄청난 그러면 칠관구도 있지만 칠관구는 일본과의 관계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동해 그건 단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 오죠. 지난번에도 영일만에서 이미 그 10년치인가요?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서 한국가스공사의 70% 그다음에 30%는 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에 미얀마 가스 유전을 갖고 있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이 가스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미얀마의 그 가스 유전을 갖고 있는 것이 포스코 인터인데요. 이래서 오늘도 포스코 인터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갔고요. 오늘의 핵심은 이제 또 뭐가 됐냐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아프게 만들었죠. 오늘 기관위 쌍끌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외인들은 한 20만 주를 매도하고요. 70만 주를 매도하고, 기관이 23만 5천 주를 매도하고, 연기금이 10만 주를 매도했는데요. 원인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일단 한화 정밀 기계. 저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화 에어로도가 강하게 나왔고 하이닉스의 샘플을 제공해서 6개월에서 1년 내에 그 TC 본더를 갖다 납품하겠다. 그래서 샘플이 테스트에 들어갔다 그러는 얘기 때문에 여기 오늘 17% 18%까지 올라갔다 밀렸는데요. 아직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야 되고요. 그쵸? 1년, 6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한미반도체 기술 축적력은 장난 아닙니다. 일본의 똑같은 TC 본드를 만드는 기업이, 삼성은 SMS하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 SMS하고 자회사, 그 다음에 일본의 신카와에서 40대 이상을 TC 본드를 주문했다는데요. 그죠? 그런데 일단 이 뭐죠? 한미반도체는 지금 12곳 정도를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핵심됐던 것이 하이닉스고 두 번째가 마이크론이죠.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의 등을 업고 더 많이 납품하면서 수익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쩌면 이게 악재가 아니라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나. 한미반도체. 예.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나. 여기 신고가를 내놓고 조정이 들어왔죠. 또 여기까지 뭐 전고점까지 조정을 해서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래서 이게 조정을 끝내고 다시 올라간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뭐 한화 정밀기계 TC 본드를 뭐 납품 받는다 그래도 그것이 뭐그100%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많아 봐야 20대 80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마이크론의 등을 업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는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삼성은 SMS하고 그다음에 일본 신과를 받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삼성전자는 아직도 미지수고요. 지금 12곳을 납품한다. 이번에 진동억제 설비를 동양 최대로다가 또 하고 공장을 지금 6공장을 완성하고요. 7공장을 지금 땅을 사서 7공장이 착공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한미반도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투자를 가시는 방법은 그걸 지켜내고 이겨갔을 때 수익이 커진다는 거. 너무 실망하지 말고 추세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추세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 저 3일 동안 조정했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막판에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사주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두 개. 영일만 유전 발견으로 산육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거. 또 하나 주도주가 가다가 오늘 9%나 빠졌는데요. 그래도 양호하다. 그것은 아직도 펀더멘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고해서 주식을 잘 보유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지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수익은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